전통 맛집을 찾아 달려간 곳. 그 명성답게 식당은 손님들로 북적북적했는데요. 대를 잇는 맛집, 그 손맛 여전한가요? 어떤 자리에서 이쪽으로 옮겼다고 해서 일부러 또 친구들하고 같이 오늘 자리를 하게 됐습니다. 먹다 보면서 또 2인분을 기다리게 된 그런 맛.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또 먹어보고 또 맛을 보여주고 싶은 그런 가게인 것 같아요. 공군구대 근처 다리 있는 데서 거기서 먹었던 기억이 나고 지금까지 그 맛이 나고 지금 생각이 나고 정말 맛있어요! 아, 여기 손맛이 기가 막힌 분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안녕하세요. 어머니였어요? 소문 났어요? 그러더라고요. 저 아니고 근데 저희 어머님이세요. 어머니였어요? 네. 네. 어머니, 네. 이 식당 하신 지 그럼 얼마나 되신 거예요? 한 43년 됐어요. 43년? 네. 이 43년 동안 지켜온 비결이 있으면 어떤 거예요? 모든 것은 이 소스에 예? 다 양념이 들었기 때문에. 네. 지금으로부터 7년 전 어머니는 며느리한테 소스의 비결을 전수했는데요. 설거지도 하고 불판도 닦고 인고의 시간을 견디고 얻어낸 비법입니다. 7년도 넘었는데도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나 철저하게 아직도 옆에서 붙어서 감시를 하십니다. 깐깐한 어머니의 손맛과 그리고 정성원인 네. 우리 며느리의 손맛이 더해져서 어떤 갈비가 탄생할지 기대하고 있을게요. 네, 제일 맛있게 해드리겠습니다. 갈비의 맛은 손질에 달려있다. 고기의 질긴 부분을 없애고 기름을 떼어내는데요. 손질된 갈비에 며느리만 가르쳐준 비법 양념 넣고 조리비 끓여내는 게 이 집만의 특징입니다. 초벌한 고기는 손님상에 나가기 전 다시 한번 자글자글 끓여내는데요. 맛있는 양념을 가득 품은 44년 전통의 돼지갈비입니다. 와, 이 갈비는요. 감동이에요. 우리 어머니의 손맛. 어머니의 손맛이 더해져가지고 연기나게 구울 필요도 없어요. 우리 어머니들이 다 구워가지고 이 뚝딱 하고 나왔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게 했는데. 네. 아. 와. 고기가 이렇게 찾아도 돼요? 와. 양념이 달고요. 이건 그냥 정성의 맛이에요. 자박하게 얼마나 오래 끓여냈을지. 누가요? 누가 맛이? 고기는 씹어야 맛이라고 했던가요? 씹으면 씹을수록 고기 속까지 가득 배어있는 촉촉한 양념 덕에 말 그대로 행복한 맛이었는데요. 일주일이면 다섯 번을 찾아온다는 단골 손님의 심정. 말 안 해도 알겠더라고요. 이 갈비 어떻게 하시게 되셨어요? 처음에 수포를 했는데 수포 하면서도 모든 저기를 다 팔았어요. 시골이기 때문에 네. 술안주로 모두 양념을 다 팔게 됐는데 손님이 갈비를 하라고 구원해가지고 이것을 하게 됐는데 조금 하다 보니까 이 자리까지 왔네요. 동네 사람들의 술안주로 고기 두근 떼서 시작한 돼지갈비. 맛있다는 입소문을 타면서 어머니의 대표 음식으로 인기를 얻었는데요. 공항 근처에서 지금의 자리로 옮기면서 며느리에게 가게를 물려줬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어머님께 식당을 물려받으면서 네. 이것만은 지켜라 하는 원칙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어머니한테 물려받았고 또 제가 아들한테 물려주고 대를 이어서 나갈 갈비이기 때문에 다른 거 이 그런 것보다도 제일 우선적으로 하는 게 정직. 먹거리로 장난하지 말자. 100% 갈비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대로 손맛을 이어나간다는 자부심으로 정성을 다해서 구워낸 갈비. 옛날 그 맛을 찾는 단골들은 물론 아버지 세대의 추천을 받고 찾아온 젊은이들도 많다는데요. 말 그대로 대를 이어 찾을 수밖에 없는 끝내주는 갈비 맛입니다. 진짜로요. 이 맛 한번 보면 이만 못 잊어서 찾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역시 대대손손 맛집이 최고!